안녕하세요. 레츠아트 감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인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고흐의 비극적인 삶이나 엄청난 창작력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고흐에 대해 흥미로운 썰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 영상의 일부는 증명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흐의 생애와 작품을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예술가이자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긴 화가인 만큼 이렇게 많은 시각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흐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무려 5명이나 되는 빈센트 빌렘 반 고흐가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그의 할아버지 빈센트 빌렘 반 고흐입니다. 할아버지 빈센트도 고흐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였죠. 두 번째는 흔히 센트로 알려져 있는 고흐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는 헤이그에서 미술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고 고흐와 동생 테오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려고도 했었죠. 고흐가 기행으로 그의 화랑에서 해고된 뒤에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했는데 매번 적응하지 못해 결국 고흐와는 연을 끊게 됩니다. 세 번째 빈센트는 고흐보다 1년 먼저 태어난 친형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살이 되기도 전에 죽었고 고흐가 살던 마을에 묻혔죠. 어린 고흐는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묘비를 매일같이 마주했을 겁니다. 이 때문에 고흐는 평생 자신이 죽은 형의 삶을 대신 살고 있다고 여겼죠. 네 번째 빈센트가 바로 고흐 자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빈센트는 고흐의 평생을 동반자이자 유일한 후원자였던 테오의 아들입니다. 테오는 아이가 태어나자 자신의 형의 이름을 따 빈센트 빌렘 반 고흐로 이름을 지어주었죠. 이 작은 빈센트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고흐가 선물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꽃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본격적으로 화가로 나서기 이전에 고흐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했던 큰아버지 센트의 도움으로 헤이그에서 잘 나가던 화랑인 구필화랑에 취업했죠. 고흐는 16살부터 23살이 되던 해까지 구필화랑에서 미술상으로 일했고 꽤나 잘 적응했습니다. 이 기간이 고흐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간이었고 평생 도움을 받았던 동생 테오에게 거꾸로 도움을 주기도 했었죠. 23살의 고흐는 런던에 파견을 나가서 목격한 비참한 노동자의 삶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 실패한 짝사랑과 여러 환경이 겹쳐 고흐의 정신은 극도로 약해져 있었고 화랑을 방문한 손님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흐는 그가 일하던 화랑에서 해고되었죠. 이후 고흐는 영국을 떠돌며 학교의 교사로도 생활했고 보조 목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울증이 다시 심해졌고 목사가 되는 일도 쉽지 않았죠. 큰아버지 센트는 지인이 운영하는 서점의 판매원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지만 고흐는 곧 뛰쳐나왔죠. 이것 때문에 큰아버지와의 인연은 끊기게 됩니다. 서점을 뛰쳐나온 고흐는 벨기에의 탄광촌에서 전도사로도 일했습니다. 당시 악명 높은 탄광촌이었던 벨기에의 보리나주라는 마을이었죠. 지하 700m의 갱도는 상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고 런던에서 본 비참한 노동자의 삶과 겹쳐보였죠. 고흐의 작품에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들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종교로 구원하고자 했으나 그에 실패한 고흐는 그림으로 이들을 위로하고자 했죠. 이를 위해 전도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브뤼셀과 헤이그, 드렌테, 뇌넨을 거쳐 파리에 입성한 고흐는 당시 인상파 화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일본의 판화 우키요에를 접하고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전까지 어둡고 칙칙하던 그의 그림이 갑자기 밝아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죠.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때문인지 일본인들의 고흐 사랑은 유별납니다. 1980년대 버블 경제 시절 넘쳐나는 현금을 바탕으로 많은 일본 기업들이 앞다투어 명화들을 사모았죠. 그중 1987년 야스다 해상보험이 고흐의 일곱 번째 해바라기를 3,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에 사들였는데 이는 당시 미술 시장에서 최고가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에서 제랄딘 노만이라는 미술가가 난입해 이 작품이 위작이라 소리칩니다. 그가 주장한 위작이라는 증거는 고흐의 기록 어디에서도 이 작품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적인 기록광이었던 고흐의 편지와 개인 문서 어디에서도 이 해바라기 작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던 것. 그리고 테오가 죽은 뒤 고흐의 그림을 모두 물려받은 테오의 부인 요한나의 리스트에도 이 작품만은 없었죠. 이후 논란은 증폭되었지만 거금을 주고 구입한 야스다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였습니다. 위작 논란으로 매스컴을 타면서 야스다사의 미술관은 입장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겨우 몇 년 만에 입장료 수익이 그림 가격인 400억 원을 넘어섰죠. 2002년 4월 테오가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문서가 발견되며 위작 논란은 공식적으로는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위작 논란에 대해서는 고 2편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야스다 해상보험은 현재 손보재팬으로 사명이 바뀌었고 이 해바라기는 아직 도쿄의 본사 건물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1988년 2월
마침내 아들에 도착한 고은은 그가 평생 꿈꾸던 화가 공동체를 만들이라 결심했습니다. 파리에서 사귄 많은 화가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참여할 것을 요청했죠. 하지만 이에 응한 것은 폴 고갱이 유일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고갱이 아르레 합류하고 둘은 더없이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로 지냈습니다. 단 2개월 동안만 말이죠. 이 시기 중에 고은은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미술사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포도밭은 고흐가 살아생전 돈을 받고 판매한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흐는 무명의 화가였고 그 그림값은 겨우 400프랑에 불과했죠. 현재 가치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지금은 모스크바의 푸시킨 미술관에서 볼수 있게 되었죠. 고흐의 모든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판매한 작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만약 이 작품이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리는 그림이 될 겁니다. 고흐는 아를 시절 엄청나게 많은 노란색 물감을 사용했습니다. 고갱과의 예술 공동체를 위해 작은 집을 빌려 집 전체를 노랗게 칠하고 내부에는 자신이 직접 그린 해바라기 그림들도 꾸며놓았죠.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많은 노란색을 볼수 있습니다. 고흐가 당시 사용했던 노란색 물감은 중금속을 사용해 만든 크롬 옐로우라는 물감이었죠. 산업혁명 이후 새로 발명된 물감이라 당시에는 그 성분이 불안정해서 겨우 수십 년 만에 색이 바래버렸습니다. 고흐의 많은 작품들이 지금 누렇게 변색돼버린 이유이죠. 그리고 이 물감은 중금속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몸에 굉장히 해로웠는데 이 때문에 고흐의 정신병 발작에 악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흐는 때때로 물감을 먹기도 했기 때문이죠. 병세가 심해질 때면 그는 물감이나 유화 미디엄 등을 집어삼키기도 했는데 그가 쓰던 유화 물감과 미디엄들은 먹을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들이었습니다. 고갱은 물론 고흐의 버금가는 위대한 화가로 남았지만 고흐의 친구로서의 고갱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흐의 동생인 테오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함께 생활하는 동안 고흐의 그림에 늘 비난만 퍼부었죠. 사실 애초에 둘의 작품관이 워낙 다르긴 했습니다. 겨우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마침내 고흐와 고갱은 크게 싸우게 되고 고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자르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 유명한 일화에도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바로 고흐의 귀를 자른 건 고흐 자신이 아니라 친구였던 고갱이었다는 소문이죠. 폴 고갱은 어릴 때부터 펜싱 선수로 활동했을 정도로 출중한 펜싱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갱의 방에는 언제나 펜싱 칼이 걸려 있었죠. 고흐와의 다툼에 흥분한 고갱이 자기도 모르게 펜싱 칼을 휘둘러 고흐의 귀를 다치게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흐는 자신의 친구에게 죄를 묻기 싫어 본인이 잘라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진실은 이제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건 이후 고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르를 떠났죠. 귀를 자른 사건 이후로 고흐는 아르에서는 더 이상 살수 없게 됩니다. 미치강이 화가가 자신의 귀를 잘라 매춘부에게 건네주었다는 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아르레 주민들은 이 미친 화가를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된다고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죠. 친하게 지내던 주민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을 본 고은은 스스로 정신병원에 가겠다고 선언했고 생레미의 생폴드 무서울 요양원에 입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을 남겼죠. 요양원에서 태어난 고흐를 위해 동생 테오는 파리 근교의 오베르 쉬르 우아즈라는 마을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베르에는 고흐의 정신병을 치료해 줄 만한 의사가 있었고 여러 명의 화가들도 살고 있었죠. 이 의사의 이름은 폴 가셰인데 흔히 가셰 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천연 약재를 이용해 간질과 조울증 등을 치료하는 것으로 꽤 명성이 있던 의사 겸 화가였죠. 가셰 박사는 고흐의 작품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작품은 1890년 6월에 완성한 가셰 박사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박사가 손에 들고 있는 꽃의 이름은 디기탈리스입니다. 이 꽃은 간질과 신부전 등을 치료하는 약초였습니다. 가셰 박사는 고흐에게 이 꽃을 주로 처방했는데 디기탈리스는 특이한 부작용이 있는 식물이었죠. 이 꽃을 많이 복용할 경우 마치 노란색 필터를 낀 것처럼 보이게 되는 황시증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디기탈리스를 장복한 고흐가 황시증을 알았고 많은 연구가들이 고흐가 노란색을 집착적으로 많이 사용한 이유 중 하나일 거라 추측합니다. 레넨 시절 이후 고흐가 제대로 화가로 활동한 시기는 겨우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고흐는 900점 이상의 유화, 1100점 이상의 스케치, 1700페이지 이상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이는 수많은 조수들을 거느리고 수십 년을 활동한 바로크나 르네상스의 대가들마저 아득히 뛰어넘는 작품수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무지막지한 작품수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고흐가 하이퍼그라피아를 앓고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하이퍼그라피아는 끝없이 글을 쓰게 되는 정신질환 중 하나인데 특히 간질 환자에게 자주 볼수 있는 병입니다. 고흐도 간질 환자였죠. 그리고 그 증세는 편지나 일기를 넘어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확장된 것이죠. 고흐는 1890년 7월 오베르의 밀밭에서 자신의 가슴에 스스로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죽지 못했고 피 흘리며 1.6km를 걸어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총상 환자를 두고 마을의 유일한 의사였던 가시아 박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베르판 아나키 같은 의사였거든요. 가시아 박사는 외과 수술을 일체 거부하는 의사였습니다. 고유가 총상을 입고도 1.6km를 걸었다는 것은 당시 상처가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만약 바로 외과 수술을 받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우의 정신병을 치료해주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의사가 고우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우의 죽음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그중 하나는 고우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것이죠. 고우가 자신에게 쏘았다는 권총이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 1.6km를 걸어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우가 타살당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동네의 뒷골목에서 어린 불량배들이 쏜 총에 맞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고우는 당시 이미 죽고 싶어 할 정도로 불안한 정신 상태였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죄를 묻기도 싫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자기에게 쏘았다고 하고 숨을 거둔 것이라는 썰입니다. 이 마지막 썰도 진실을 정확하게 밝힐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다만 고우의 생애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는 언제나 힘든 사람들에게 대한 아낌없는 동정심을 보여온 사람이었죠. 그런 고우의 성격을 보면 고우의 타살설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합니다. 고우는 그 비참하고 짧았던 생애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화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의 썰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떠나서 확실한 것은 그가 남긴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우의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랩차트의 강자쌤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